자, 이제 2인 편을 공부해 봅시다. 2인이라는 두 글자는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마을 리자 어질 인자야. 좋은 동네에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지. 이렇게 좋은 동네나 좋은 동네라는 것은 잘 사는 동네라기보다는 민심이 후덕한 동네, 사람 살만한 동네, 이런 뜻이에요. 범 26장이라 2인 편은 26장으로 돼 있다. 이거죠. 제왈 2인이 위니 하니 택 불처인이면 언득 질이요. 공자님 말씀에 2인이 위니, 마을에, 그 사람 사는 마을에 인후한 풍습, 인심이 있는 그런 풍속이 있는 그 동네가 미미하니, 아름다움이 되니. 택, 불처인이면. 택자는 선택이야. 누가 선택하지요? 살 사람이 선택하는 거지요? 선택을 하되, 불처인, 그 인후한, 넉넉한 동네, 인심이 있는 동네, 그런 데에서 처하지 않으면. 언득지리요. 어찌 언짜요? 어찌 지혜롭다고 하겠는가? 이게 뭐예요? 사람이 사는 마을은 선택하잖아. 내가 이 동네에 살고 싶다면 그 동네에서 집을 이제 산다든지 집을 구한다든지 하죠. 그럴 때 이왕이면 집만 멋지다 이걸 본 게 아니라 그 동네 사람들의 인심이 어떤지, 살만한 동네인지, 여러 가지 교육적인 여건이라든지 풍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괜찮은 동네에서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이지요. 이유 인후지속이 미미하니, 마을에 어지고 두텁다는 말은 뭐예요? 인정이 두터운, 사람 살만한, 사람 냄새가 나는 그런 거죠. 인후한 풍속이 있는 것이 아름다움이 되니. 택리 불거시연즉, 마을을 택해서 살며, 택하되 불거시, 이런 동네에서 살지 못한다면 실기 십이지 본심이, 그 십이의 본심을 잃어서, 이게 좋다 나쁘다를 판단할 그런 게 없잖아 이 사람은. 잃어서 푸득위지라, 사람이 지혜로움이 되지 못하더라. 볼게요. 제왈리니 위미하니 택불처이니면 언득지리요. 이요 인후지속이 위미하니 택리불거시언즉 실기시비지본심이 부득위지의라.